안녕 여러분, 바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이사썰, 이사를 왜 했는지 제가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해도 되나? 구구절절 얘기하기에는 저랑 밤새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왜 이사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거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바야흐로 1월 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새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처에서 혼밥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갔는데 제 집 앞에 경찰분들이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전화 중이셔가지고 다른 한 분한테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집 앞에서 경찰분들이 한 분은 되게 심각하게 전화하고 계시고 한 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니까 저도 되게 궁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여기 이 건물에 무슨 일 생겼나? 막 혼자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막 많이 하다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또 그렇게 지냈는데 그 뒤로도 몇 번 집 근처에서 경찰차를 보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순찰차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관리실에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그 관리실에서 꽤나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거는 사실 아직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잘 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사를 당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좀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렇다고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이사를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찾다가 그 캡스라고 보안 장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문 위에 CCTV를 달아놓고 어플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한 채로 살고 있다가 두 번째로 일이 터진 게 새벽에 저 혼자 있었는데 집에서 그냥 저 노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제 욕을 엄청 그냥 바로 CCTV 옆을 봤는데 문을 발로 쾅쾅쾅 치면서 욕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당장 나오라고 이러면서 나오면 진짜 죽일 것 같은 그런 목소리와 그런 그 표정으로 저는 CCTV 보면서 마스크조차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다가 나가지는 않고 신고도 안 했어요. 혹시나 뭐 보복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진짜 여기 이사를 가야 되나?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사실 그때 부모님한테도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이사한 집 너무 좋다. 저는 그때 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사할 정신도 없어서 그렇게 저 혼자서 좀 무서운 마음으로 사실 집에 가기도 그 앞에 문 앞에 들어가기도 무서워가지고 뭐 친구나 언니 오빠들한테 데려다 달라고 이럴 정도로 제가 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무서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CCTV도 달았고 일도 너무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는 금방 까먹어서 이제 또 괜찮아 뭐 1년만 살다가 나가자 이러고 집주인분도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1년 살다가 나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주도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좀 웃긴 얘긴데 여기는 아니 이제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저에겐 되게 또 심각한 일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하필 또 저희 언니가 며칠 전에 점을 보러 갔다 왔대요. 신점을 보러. 근데 저희 언니랑 저는 뭐 종교도 없고 사실 그런 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같이 우리 재미로 보러 가자 이러고 언니랑 같이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예약 잡기도 되게 어려운데 신기할 정도로 예약도 탁 잡혔고 정말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언니랑 신점을 보러 갔죠. 딱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름이랑 나이랑 주소를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래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적고 이렇게 법사님한테 드렸어요. 엽전 같은 걸 막 던지시면서 딱 첫마디가 이사 가야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눈이 탁 마주치고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이사를 가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어 대박 정말 잘 맞춘다 이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이사를 진짜 가야겠다 이 정도면 계속 들었더니 저의 어떤 기운이랑 이 집의 기운이랑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뭐 집 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뭐 일이 더 잘 풀리고 인맥도 더 잘 풀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딱히 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저는 그냥 1년 더 살려고 했는데 딱 첫 마디가 그 얘기라서 경청을 하면서 잘 들었죠. 아 진짜 용하다 이러면서 저는 언제쯤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라고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봤더니 바로 버럭 화내시면서 너 눈 낮춰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그 신점을 보고 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실 뭐 사주는 통계학이라고 쳐도 신점은 저는 정말 재미로 보러 간 거였는데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시고 이 저랑 집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사를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네. 심지어 제가 부적 진짜 부적 안 믿거든요. 근데 사실 부적도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집에 부적이라도 뭐 놓으면은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기운이래요. 저랑 그 집이랑. 근데 그 뒤로 또 일도 뭐 잘 풀리고 그때 또 취직도 되고 일도 잘 풀리는데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지금 당장 이사를 하기에도 시간상 여유도 없었고 사무실 이사랑도 너무 겹쳐가지고 저도 정신을 반쯤 놓고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한 달에 한 5kg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는 사실 담배 연기 때문이었어요. 복층이다 보니까 2층은 잘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층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두고 2층에다가도 공기청정기를 둘 정도로 환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1층 화장실에서 또 화장실도 룸투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드레스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데 제가 2층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 1층 화장실에서 그 구석 침대에서 담배 연기가 1층에 새어나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담배 연기 그 뿌연 어떤 탁한 담배 연기와 그 담배 냄새 때문에 깨는 거죠. 그게 정말 매번 반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흡연자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거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번처럼 어떤 미친 사람이 오면 신고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관리 사무실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고 그 친절하신 집주인분께도 설명을 드렸고 그분도 되게 난처하셨겠죠. 제가 담배 연기를 맡았을 때 바로 그 경비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호출을 해서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정말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 분이나 담배 연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담배 냄새가 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때 딱 실시간으로 근처에 일하고 있는 친구 불러서 바로 친구가 달려와가지고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PC방인 줄 알았다. PC방 그 흡연실인 줄 알았다면서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집들이 한다고 놀러온 친구들도 간혹 가다가 담배 연기 맡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아 이게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도 범인을 딱 잡을 순 없어요. 이거는 이사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담배 연기, 담배 냄새에 눈을 딱 떴을 때 이사를 가야겠다. 저는 심지어 그것까지 했어요. 그 담배 연기 안 날려고 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제 돈으로 설치를 해서 담배 연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졌죠. 제가 포기를 하고 그 집에선 나오게 됐어요. 사실 이건 정말 압축 파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지켜본 저희 언니와 또 비롯한 저의 주변 지인분들은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 더 심한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사건이어가지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이 아늑하고 이 담배 연기 없고 이 상쾌하고 이 뽀송뽀송하고 이거는 또 클로란에서 선물 주신 화분인데 또 뭔가 되게 그 저희 언니가 또 말하길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수석 돌 같다고 아무튼 상징적인 어떤 네, 화분도 클로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머나 떨어뜨렸다 지금은 너무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이 이사하게 된 썰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부디 네, 안전하고 또 아늑한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수석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오늘 너무 좋은데 안녕